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그동안 강서 보건소가 멀어서 다니기 힘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강서구가 1월 31일 방화보건지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서구가 방화동 메이빌 아파트 1층에 258제곱미터 규모의 방화보건지소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인근 지역의 특성상 방화보건지소는 유헬스 만성질환관리실, 소소건강상담실, 주민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지역 맞춤형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헬스 만성질환관리실에서는 한 번의 모바일 등록으로 혈압, 스트레스 등을 체크할 수 있고 만성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 간호사에게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소건강상담실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주민 프로그램실은 주민 스스로 운동 실천, 영양 교육 등 건강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됩니다. 방화보건지소에서는 마을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사회복지사가 팀으로 의료 취약 주민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건 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화보건지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방화보건지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방화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강서구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강서구 현황에 대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강서구 내 확진 환자, 자가 격리자, 능동 감시자 수를 확인할 수 있고 확진 환자의 퇴원 및 현 상태 등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매일 오후 3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서울시 1일 보고 생중계 상황을 아이강서TV 및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강서구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과 비상진료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취약계층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을 방문해 집중 방역을 실시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